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두 번째 입국 심사 이야기인 미국 편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전편인 영국 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을 갔다가 생긴 일이라면은, 이번 미국 편은 제가 승무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러 가다가 생긴 입국 심사 스토리인데, 사실 저희가 승무원으로 미국에 입국을 해도 입국 심사를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뭐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질문이 저희는 한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 가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니까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질문은 뭐, 너 디클레어 할거 있니? 커스텀에 신고할 거 있니? 왜냐하면 이제 크루즈 중에 음식을 싸가는 크루즈 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신고하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질문이 그렇게 간단하다 보니까 입국 심사가 굉장히 빨리 끝나는 편인데, 이 비행에서는 제가 한 입국 심사 대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너무 뇌리에 확 남기도 하고,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때가 올해 초 1월인가 2월에 제가 이제 뉴욕 비행에 갔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 비행을 가려고 기다리면서 이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이제 여권을 주고 이제 제 백지를 스캔을 하고 이제 막 절차 프로시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입국 심사 해주신 분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더니 갑자기 제 여권을 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 여권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더니 How old are you? 이러는 거 제가 3 안 돼! 이요 말할 수 없어.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제 나이를 이제 말했더니 갑자기 하더니 그 미국 분들은 특유의 그 리액션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서 그 리액션으로 Oh my god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막 너그 나이로 절대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또 고마워.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저를 막 유심히 보시더니 옆에 다시 이제 입국 심사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막 이렇게 노크를 하더니 그 유리창을 부르더니 얘좀 보라고, 얘좀 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빨리 가서 이제 비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게 지체가 되니까 이제 눈치도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른 크루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색하게 진짜 어색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분을 부르더니 제몇 살처럼 보이냐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싹 이렇게 저를 보더니 이제 20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20줄? 23 정도 돼. 근데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를 이제 입국 심사 해주신 분이 제 코리안이라 그러니까 야 봐봐 코리안이잖아. 야 코리안들은 원래 피부 좋아서 어려 보인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 둘이서 두 분이서 막 얘기꽃을 피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덩그러니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비행기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딜레이거든요. 그래서 설마 지금 나 때문에 이게 딜레이가 되는 건가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근데 이제 나 이제 여권 심사 끝났으면 이제 가도 될까라고 하니까 아직 안 끝났다고 너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뭐가 또 남았니 이러니까 이제 가까이 이렇게 오시더니 그래서 너 마스크팩은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이거 마스크 시트팩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써? 한국 제품 쓰니? 너 콜라겐 같은 거 먹니? 콜라겐 먹으면 어떤 제품을 먹어? 뭐 크림은 뭘 발라? 아이크림은 바르니?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 폭탄을 막 던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대답을 해야죠. 저한테 어쨌든 간에 입국 심사 질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런 걸 바르고 이런 걸 먹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질문이 근데 그거 아부다비 살수 있어? 이렇게 이제 질문이 와서 뭐 아부다비 살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나가서 사는 것도 있어서 대답하기가 힘들겠는데 아부다비 사면은 살 수는 있겠는데 좀 가격이 많이 비쌀 거야. 거기 현지에서 사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훌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막 눈치를 보다가 제 뒤에 있던 사무장님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말 미안한데 내가 오늘 겟리라서 좀 빨리 가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네가 정말 궁금하면은 내가 네 메일 주소나 뭐 컨택을 주면은 내가 거기다
너한테 메일을 꼭 잊지 않고 줄게. 그냥 걱정하지 마. 내가 꼭 너한테 메일을 쓸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오케이 하면서 이제 본인 메일 주소를 적어주셔서 제가 메일 주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내가 너한테 말해줄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뉴욕을 가잖아. 그래서 뉴욕을 가면은 나는 최소 24시간 동안 좀비 상태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제 뉴욕에서 다시 아부다비 와서 그 내가 쉬는 오프 동안 너한테 메일을 보내줘도 괜찮을까? 라고 하니까 괜찮다면서 괜찮다고 시간 take your time 하라고 해서 알겠어 하고서 제가 뉴욕병을 다녀온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제가 썼던 거를 이제 리스트를 제가 작성을 해서 보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비행도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저한테 사적인 질문을 많이 했던 입국심사는 또 처음이라서 기억에 많이 이렇게 내리에 쫙 박혔고 제가 만약에 이제 주티로 가는 게 아니라 아마 개인적인 비행으로 갔으면은 또 수다를 막 엄청 떨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했어요. 제가 약간 수다 떠는 거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그분도 저기 인상도 좋아 보이시고 막 재밌었는데 그때 제가 주티로 가가지고 수다를 많이 못 떨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입구 심사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스토리는 짧지만 여기까지고요. 사실 제가 미국 비행 굉장히 많이 다녀서 미국 비행 스토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까지도 제가 미국 입국 심사할 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안녕!